아유, 잘 만들었는데. 산뜻하네, 이 데크 길. 아우, 저기. 폭포, 폭포. 와. 여기, 그, 예상한 거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. 예상한 거보다는, 훨씬 잘 만들었고. 데크 이 넓이도 좁으면 불편하잖아요. 근데 두 사람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고요. 와. 와. 노란색으로. 운영 시간은 9시부터 5시, 9시부터 6시. 교량 275, 폭 1.5. 높이는 안 써놨네. 아, 이 높이는 몇 미터예요? 45m요? 아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, 좀 흔들리네. 이거는 많이 흔들리네. 와우. 와우, 이건 좀 흔들리는 게 좀 있어요. 느껴져. 와. 오. 와, 너무 좋습니다. 여기가 딱 중간인가? 아, 이 정도가 딱 중간 같아요. 여기가 딱. 와. 저거 구경하는 거야. 산 구경. 산과 바위의 구경. 이쪽은 물 구경. 와, 저 폭포는 진짜 가서 꼭 봐야 된다. 폭포. 좌우로, 이게 좌우가 심하게 출렁대네. 이렇게. 좌우가 좀 심해요, 출렁대는 게. 너무 출렁대네. 무서운 사람들은 무섭겠다. 예. 좌우로 출렁대는 게, 와우, 멋져. 예. 이 정도 출렁. 예. 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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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네. 주말에는 사람들 많이 왔죠? 예, 많이 와요. 한 몇 명이 나왔어요? 주말에 한, 네.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만 명 이상 오고요. 만 명이면 여기 네. 사람 바글바글했겠네요? 네. 토요일 같은 경우는 네. 한 9천 명에서 만 명 사이. 근데 네. 사람 온지 어떻게 알아요? 그 정도? 네. 그 정도 많이 온지 어떻게 알아요? 체크를 해요. 아, 그래요? 네, 대략적으로 체크를 하고, 나중에는 또 무인으로 네. 네, 기계가 와가지고, 기계 들어서서 만 명이나 오셨다고요? 네. 와, 대단하네. 그래서 잔도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, 저거. 길. 이게 한 달밖에 안 됐죠? 예, 한 달밖에 안 됐어요. 알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예. 폭포까지 구경을 하고서 올게요. 여기 인공폭포, 그리고 중간중간에 쉼터, 그리고 출렁다리, 출렁다리 건너서 또 위에 쉼터, 요렇게만 이렇게 돌아도 이런 데크길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편안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. 예, 그리고 이렇게 경사도 조금씩 조금씩 있어갖고 운동도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산책길 충분히 잘 되어 있으니까. 와, 여기 오셔가지고 구경하고. 저기 어죽마을이네. 저기 가서 어죽 한 그릇 잡수시고 그럼 뭐 최고죠 뭐. 그러면 소리가 이제 들리죠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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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, 물이. 우와. 저 강천산
장천산 폭포 있어요. 구장군 폭포. 여기랑 비슷해. 와. 그래가지고 떨어져갖고 이렇게 쭉 내려오죠. 와우.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? 이렇게. 와. 저에 올라가서 샤워하고 싶습니다, 샤워. 저 속에 들어가서. 아. 샤워하는 거지, 저 속에 들어가서. 갑니다, 아우. 이거 그냥 산만 그냥 그거, 다리 부러지게 산만 탔으면 참 서운할 뻔 했는데, 아, 마지막 코스에 이 월령산 출렁다리. 아우, 그리고 옆에 시원한 폭포. 그리고 이렇게 멋진 그 데크 길. 아,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옆에 금강이랑 그리고 저게 이제 어죽마을이에요. 여기도 있고 또 건너 많아요. 어죽마을이 이 지역이 어죽마을 유명한 데거든요.